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바리스타 엔잡의 소마입니다. 제가 만든 캐릭터로 다양한 부수입을 만드는 영상들을 찍고 있는데요. POD 서비스에 이어서 5월 한 달간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과 클립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본격적인 작업은 5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었고, 약두 달간 큰 이모티콘 16종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톡에 제안하는 과정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제안하기 전에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할 투명 GIF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클립 스튜디오에서 GIF를 저장하면 배경이 투명하게 저장되지 않고 색이 입혀진 채로 저장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이 필요합니다. 저장 방법은 간단하니 천천히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직접 작업한 이모티콘을 클립 스튜디오로 열어봤습니다. 여기서 파일, 애니메이션 내보내기, 일련 번호, 화상을 클릭하시고요. 종류는 PNG로 맞추고, 원하는 위치를 설정하신 다음, OK를 눌러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저장함 위치에 프레임별 이미지가 투명한 배경의 PNG 파일로 하나하나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된 걸 확인하셨다면 포토샵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파일, 스크립트, 그다음 통계를 클릭해 줍니다. 그다음 찾아보기를 클릭하시고 방금 저장한 이미지 전체를 선택한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모든 이미지가 블러화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를 불러오셨다면 다음과 같이 검은색 배경의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모든 이미지가 레이어별로 나눠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타임라인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을 만들어 주시고요. 왼쪽 하단에 네모 색의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캔버스 사이즈를 작업할 이모티콘 사이즈로 수정해 줍니다. 프레임별 이미지까지 설정해 주셨다면 파일 추출하기, 그다음 외부로 저장하기를 눌러줍니다. 단축키는 Alt, Shift, Ctrl, S를 한 번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왔다면 GIF 파일로 설정해 주시고 매트는 None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저장을 눌러 주시면 드디어 다음과 같이 투명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모티콘을 만드셨다면 이제 직접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직접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제가 만든 캐릭터들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홈페이지를 열으시면 다음과 같이 이모티콘의 유형이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큰 이모티콘 유형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모티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본인이 작업한 이모티콘의 상품명을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 이모티콘 시리즈명을 작성해 줍니다. 다음 이모티콘 설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 사이트와 참고 자료 첨부는 원하시는 분은 직접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리시면 이모티콘 시안 필수로 이제 올려주시는 이 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본인이 작업한 이미지를 하나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16가지 이미지를 다 불러왔고요. 큰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이모티콘 3종, 그리고 멈춰있는 이모티콘 13종이 기본 베이스이고요. 저는 그래도 한 16종 전부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작업해봤습니다. 굳이 소리 나는 것까지 작업하지 않으셨다면 체크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본인 정보까지 확인하셨다면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출이 완료됐다면 제안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완료가 순서로 나와 있고요. 제안 관리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까지 올린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모티콘 심사는 최대 2주에서 최대 1개월까지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과연 제안이 될지 2주 동안 기다려보고 이 결과가 나올 때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클립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투명한 GIF 파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을 제안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밖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